이번엔 욕실로 향한 두 사람. 투명함이 보이지 않는 욕실 유리벽. 여기저기 쌓여있는 먼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하수구 뚜껑. 과연 청소가 가능할까요? 자, 이제 욕실을 조금 바꿔볼까요? 의뢰인의 고민이었던 욕실 유리벽. 그러니까 이 물때를 물때 비물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녹여줘야 돼요. 녹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뿌리는 게 소주예요. 알코올. 물때, 비누때를 녹이기 위해 종이 행주를 붙인 뒤 소주를 뿌려두는데요. 자, 이렇게 불려 넣을 거예요. 제가 세제를 지금 욕실 닦을 세제를 만들 건데요. 제가 구연산을 오늘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하고 구연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물때와 비누때를 불리는 사이 욕실에 찌든 때를 닦기 위해 천연 세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따뜻한 물을 1:1:1로 섞어줍니다. 잠시 후 붙여두었던 종이 행주를 떼어내고 세제로 닦아내는데요.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리. 속이 시원해지죠? 저는 원래 이게 안 닦이는 건 줄 알았어요. 유리를 갈아야지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서 돈 모아서 유리 갈라고 했어요. 욕실에도 먼지가 생각보다 많네요. 욕실에 먼지 많아요. 참 쉽죠? 이런 것들도 남은 세제로 욕실 곳곳, 세면대 손잡이까지 닦아주는데요. 네, 이것도 이걸로 닦으시면 지워져요. 잠시 후 다시 태어난 욕실. 의뢰